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선선했던 바람이 금세 쌀쌀해져가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갖고 싶어지네. 어디야? 지금 뭐해? 꼭 사랑을 말하는 내게선
같아. 내 손목을 잡고 걸을 때면 온 세상이 꽃 같아. 야간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 구름의 꽃 들었습니다. 벌써 바람이 많이 쌀쌀해요. 겉옷을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날씨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밤에 해가 지면 진짜 추워가지고 겉옷을 좀 입어야겠더라고요. 긴팔 입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출출이 등장님입니다. 전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울려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딱 11시. 그래서 야간 작업실 들을 때마다 야식을 먹어 말어 고민합니다. 오늘은 야작실 듣지 말고 확 자버려 싶다가도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적스트는 생방할 때 배 안 고픈가요? 끝나고 집 가면 뭐 먹어요? 그래서 전 오늘 뭐 먹을까요? 야 이게 그 야식이라는 거는 말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간에 배가 고픕니다. 네, 하지만 딱 3일만 참으면 견딜 수 있어요. 네, 이게 야식도 약간 중독이더라고요. 한 번, 그 꼬임에 넘어가서, 헛배고픔의 꼬임에 넘어가서, 밤에 먹으면은 맛있지, 이러면서. 막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또 어김없이 울립니다. 배꼽시계 울려요. 그러면 또 먹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만 딱 참으면 정말 힘들지만 하루만 딱 참으면 하루가 아니라 하루는 정말 힘들고 두 번째 날도 좀 괴롭고 3일째 딱 참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정말 3일. 그렇습니다. 잘 저기 해보시고 하지만 먹고 먹어서 배가 불러서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뭐 먹는 거죠 뭐. 약간 고민이 된다. 이게 내가 밤마다 먹어서 뭔가 약간 소가 되는 느낌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생방할 때는 뭐 그렇게 뭐 배가 고프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생방하면 이렇게 힘이 쪽 빠지니까 그 전에 미리 먹고 오는 경우가 일단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생방할 때 배가 너무 고픈데 막 끝나고 뭐 먹지 막 그런 생각은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집 가서 오늘 야식을 때려야겠다 싶으면은 뭐 저도 먹는 편인데 근데 가능하면 좀 이게 밤에 먹으면은 또 그 행복한 어떤 그런 포만감에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속도 막 안 좋고 막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먹었다 하면은 좀 늦게 자려고 하는 편이고 원체 또 늦게 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저거 BHC 뿌링클과 콜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예 드십시오. 기억하자님입니다. 저 차량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차에 놔둔다는 게 일주일째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 챙길 때 분명 넣어야지 하는데 차만 타면 까먹고 또 집에서 가방 보면 아차 싶고 이러기를 일주일째 반복 중입니다. 저 이래봬도 빈틈없고 주도면밀한 사람이라는 소리 꽤 듣는데 이런 사소한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사연 읽힐 때쯤엔 꼭 차에 넣어두기를 바란다. 제발!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이분 야작실 오늘 들으면서 내 사연이네? 읽혔네? 기분 좋네? 하다가 맞다. 아차, 나의 차량 등록증 또 가방에 있구나. 100%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촉이 옵니다. 네, 저거 집에 가서 생각났을 때 그냥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차량 등록증을 차에다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차에다가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데 차에다 놔야 되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차에 탔을 때도 가방을 보면 저 안에 가방에 차량 등록증이 있는데 대시보드 뭐라 그러지? 바구니에다 넣어? 말어? 하다가 에이 몰라 일단 가 하고 까먹는 거죠. 분명히 이분 또 야작실 들으면서 아차 하지만 지금 움직이긴 싫지 야식이나 먹을까? 하는 어떤 네, 쇼파에 한 45도 각도로 누워서 100%입니다. 기억하자님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내 마음 적재함님 적재님과 수다 떠는 시간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가 요새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서 적스타한테도 추천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잘 때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어떤 꿈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적스트는 최근에 꿈꾼 적 있나요? 아님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꿈 있어요? 라고 최근에 꿈 되게 많이 꾸는데 요즘에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꿈을 꿨네 하고 깨긴 하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꿈 꿨다 하고서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조금 있으면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꿈? 근데 분명 꿈은 꾸긴 꿔요. 이상하게 이게 그 제 생각에 백신 맞고 그 이후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이상해. 왜냐면 제가 꿈을 전혀 안 꾸거든요. 이렇게 꿈을 안 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꿀잠을 자는 그런 사람인데 백신 맞고 그 이후로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건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꿈에 보나미 형이 나와가지고 내가 보나미 형을 또 놀렸어요. 놀렸는데 보나미 형이 엄청 정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쿠 하고 깼던 그래서 되게 세게 각인이 됐던 그래서 보나미 형한테 카톡도 보냈어요. 톡 보내가지고 형이 꿈이 나왔는데 형이 나한테 엄청 정색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영이 맑다 그랬나? 그래서 네 꿈에 나온 거라고 뭔 소리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꿈을 왜 이렇게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꿈꾼다는 거는 어쨌든 설잠을 잔다는 거잖아요. 잠을 잘 못 자나? 근데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막 피곤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꿈 좋은 꿈 꾸고 싶다. 돼지 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꿈. 네, 아무튼 적재함님 네, 좋은 꿈 꾸시길 바라요. 내 마음 적재함님한테는요, 오랜만에 한번 들여다볼까, 우리 보따리. 보자. 내 마음 적재함님한테는, 보따리의 화질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왜지? 바뀌었나? 뭐가 또? 그 캡처한 거 이렇게 확대한 느낌? 아무튼 그 이분한테는 스타벅스에서 달달한 내 마음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7117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보 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아주시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도 꼭 붙여주시고요. 뷰티 앤 썸의 Just Reply 듣고 여러분의 얘기 계속 만날게요.
박재의 야간 작업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척추살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적스트. 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고시생인데요. 맨날 앉아서 있어서 그런지 요즘 허리랑 다리가 찌릿찌릿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에 좋다는 커브체어를 샀어요. 진짜 불편하긴 한데 몸에 좋다니까 참아봅니다. 적스트도 작업하거나 기타 칠 때 꽤 오래 앉아있을 텐데 허리 괜찮죠? 우리 건강할 때 잘 챙기자고요 라고. 찌릿찌릿하면은 이거 디스크인데 이거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되고, 네,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해줘야 되고, 네,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기타를 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스트레칭 가능하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게 되고 이렇게 삐뚤게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다리도 꾸게 되고. 그 또 하나 불편한 점은 기타 칠 때 의자에 앉을 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좀,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안아야 되니까 팔걸이가 없어야 되는데 보통은 다 팔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걸이 있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한참 앞으로 빼고 좀 이렇게 걸터 앉거든요. 근데 그게 또 허리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앉으면 약간 좀 허리 아프기도 한데, 그래서 작업실에는 가능하면 팔걸이 없는 의자가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야죠. 네, 다리도 좀 안 꿔야 되는데 다리를 꿔야 또 편하단 말이에요. 기타 칠 때 앉아 있을 때, 이게 버릇을 애초에 좀 이렇게 바른 자세로 말 나온 김에 좀 허리도 좀 펴고. 아무튼 네, 척추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2,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됩니다. 척추살려님한테는요, 이분한테는 베스킨라빈스 골라먹는 와추원 보내드릴게요. 멀티플레이어님입니다. 저는 정말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일부러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받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굳이 말을 건 게 잘못 아닌가요? 그래놓고 은근 사람 무시하네 하면 진짜 이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거 약간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아,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이게 멀티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말을 걸면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아, 나는 이거 집중하고 싶은데, 아, 근데 또 이게 그 사람 말을 못 들은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또 이게 나는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그 그냥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이거 금방 하고 이따가 얘기하자 라고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던져주면, 이게 말을 안 해버리면 약간 말 건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또 이 내 할 일에 집중해야 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이 사람한테는 또 그게 또 고역일 수도 있죠. 네, 뭔가 서로 한마디만, 네, 아, 내가 멀티가 안 되니까 좀 이따가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할게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해결되겠다. 네, 화이팅. 멀티플레이어님한테는요, 스타벅스에서 조스떡볶이에서 1인세트 보내드릴게요. 숨바꼭질님입니다. 갑자기 꽂혀서 3시간 동안 신나게 방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 꽁돈 10만원이 생겼습니다. 옷주머니에서 10,000원, 안 쓰던 파우치에서 5,000원, 여기서 돈이 왜 나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적스트도 방정리 안 한 지 오래라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아, 저도 방정리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저도 어제 무언가를 좀 찾았는데 그 조그만 기계 같은 게 분명히 제가 어디다 놔뒀는데 어제 갑자기 필요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집 안에 어딘가 있긴 한데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돈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청소하다가 10만 원이면은 진짜 여기저기 많이 넣어두시나 봐요. 기분 좋겠네. 방정리 한번 하긴 해야겠습니다. 네, 숨바꼭질님한테는 이분한테는 올리브영에서 10,000원권 보내드려요. 요거는 까먹지 말고 쓰세요. 눈치게임1님입니다 요즘 부장님이 매번 늦게까지 야근을 하셔서 단체로 퇴근 눈치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아니 왜 퇴근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냐고요. 내일은 진짜 제가 1등으로 이만 가보겠습니다 외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 이거는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부장님이 가야 밑에 직원들도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부장님은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가든지 말든지. 부장님 집에 안에 일이 있어서 집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회사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가? 아무튼 근데 또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뭔가 멋있게 외치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나의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회사 내부에 그 대나무숲 같은 곳에 우리 부장님이 퇴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더 높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 부장님 위에 누가 있죠? 부장님이 어느 정도 직급이에요? 본부장, 상무, 이사, 뭐 이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익명의 게시판으로 저희. 아, 그러면 다 아는구나. 어떤 팀인지. 부장님이 퇴근 안 하는 부장님 그 한 분이면은 바로 아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네. 이거. 근데 한 번쯤 이게 매번 이렇게 야근을 하신다면 부장님한테 슬쩍 가가지고, 부장님, 그 제가 집에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저희 치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 그래? 그러면 자네 저기 치킨이랑 영원히 가게.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너무 애매한데요? 화이팅입니다. 직장 생활의 애환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아, 아직도 야근을 하는 곳이 있다니.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약간 그 회사 또 생활하다 보면은 대충 아, 이 부장님한테는 이게 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장님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해볼 텐데 그래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외치려는 거는 부장님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음이 조금은 있는 어떤 사원의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꼭 일찍 퇴근하시길. 눈치게임 1님한테는 이분한테는 스타벅스에서요 직장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커피가 달콤한 디저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뿡빵님, 적재님, 이제 붕어빵 팔기 시작한 거 아세요? 붕어빵뿐만 아니라 군고구마, 풀빵 등등 곳곳에 겨울 간식거리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머니에 현금 좀 챙겨 다녀야겠어요. 적스는 붕어빵 좋아해 하나요? 붕어빵 너무 좋아하죠. 저는 그 팥 들어간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렸을 때 그 냉장고에 그 팥 들어간 거 아이스크림 아만나였나? 그거 있으면은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입맛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걸 내가 벗고 있더라고요. 첵스팟만 샀죠. 오늘 도착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맛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또 그 앙버터, 앙버터 빵들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팥 들어간 거. 그리고 비비빅. 크, 맛있죠. 그리고 그 정말 그 옛날 도나스 있잖아요. 찹쌀 도나스. 너무 맛있어요. 팥 들어간 거 너무 좋아. 붕어빵. 아, 그리고 겨울 간식거리는 진짜 지나칠 수가 없죠. 현금 안 챙겨도 이제는 그 아예 그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은근 편하던데요. 아, 겨울 간식거리. 그때가 또 오는군요. 그 계절이 또 왔어. 이제 또 패딩 꺼내야 되고, 곧 목도리 꺼내야 되고, 얼마나 또 추울까. 하지만 그 추운 도로를 헤치고 걸어가다 보면 붕어빵 가게가 나온다? 오히려 좋아. 좋습니다. 붕빵님, 붕빵님한테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따뜻한 걸로다가 BHC 뿌링클과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띠띠빵빵님, 작년 가을에 새로 뽑은 붕붕이가 만 킬로를 찍었어요. 올해는 열심히 출퇴근만 했더니 이제야 만 킬로를 찍었네요. 이번 차는 아직까지 무사고로 별탈 없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오늘 깨끗하게 씻겨주고 밤 드라이브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밤 드라이브에 곁들일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실래요? 와, 작년 1년 만에 그럼 만 킬로를 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딱 출퇴근 적당히 한 어떤 그런 킬로 수네요. 이걸 제가 왜 아냐면 세션 하러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니고, 또 막 지방에도 공연이 있고 막 서울 여기저기에 공연장 가야 되고 합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탔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어떤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음악하지 않는 분들한테 그런 막 키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왜 놀라지? 보통 얼마나 타세요? 그럼 만에서 15,000 탄다고 하더라고요. 만 킬로. 그러면 또 적당히 적게 타셨네. 그래도 뭐 무사고인 게 가장 또 참 또 좋은 일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밤 드라이브에 곁들일 노래. 참 이게 늘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노래 추천을 해달라.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생각보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듣지 않는단 말이죠. 밤 드라이브면은 우리 존 메이어 형님 노래 참 좋습니다. 네. 존 메이어. 예. 최근 신보 들으세요. 밤에 드라이브 할 때 좋아요. 띠띠빵빵님한테는요, 이분한테는 뭐 보낼까? 거의 다 보내가지고 이제 이분한테는요, 스타벅스 달달한 내 마음 세트 보내드립니다. 캠프파이어님이에요. 요즘 주변에 캠핑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가자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은 저는 벌레도 싫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제가 너무 낭만이 없는 건지. 적스트는 캠핑 좋아하나요? 가본 적 있어요? 라고. 한창 그 글램핑인가 뭔가 모시기 그 유행할 때 그 한번 가봤거든요. 아, 안 맞더라고요. 모기가 일단 너무 많고, 저도 사실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캠핑, 그리고 최근에 또 차박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그 편한 집 놔두고 왜 불편하게 차에서 자는 거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으로서 캠핑 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좋아요. 그 어디 여행 가서 뭐 이렇게 불에다가 막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마피아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정말 자연 속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 뭐 한 번쯤은 해볼만은 한데 그렇게 막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면은 또 그런 낭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은 참 좋은데 막 찾아가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매번 하는 거는 네 그렇다. 근데 그 사연 보내주신 캠프파이어님이 캠핑 가자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다면 가서 한 번쯤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억도 생기고 뭐 벌레야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또 좋은 또 인맥도 쌓고 좋습니다. 네, 최고의 행운 적재님한테는요. 배스킨라빈스에서 하프갤런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캠프파이어님. 네, 최고의 행운 적재는 이제 다음 사연 보내신 분이에요. 저 오늘 은행에 가서 로또 당첨금 수령하고 왔어요. 기나긴 코로나 휴직으로 통장에 구멍 난 게 직전이었는데 우연히 막 찍은 번호가 3등에 당첨된 거 있죠?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하다가 소고기 한근 사고 나머지는 그대로 생활비 통장에 넣고 왔어요. 적스트가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2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적스트에게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 항상 고맙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대박입니다. 로또 3등 당첨. 아니 잠깐만, 5등이 얼마죠? 5등이 5천 원인가? 뭐 4등이 5만 원. 그럼 5등이 5천 원인가 보다. 그런 거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3등은 쉽게 보기 힘들죠. 야, 대박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이분은 대단하신 분인 게 또 그대로 이 공돈이라는 생각에 또 이제 저 같으면은 확 다 써버릴 것 같은데 생활비 통장에 넣고 또 알뜰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0만 원 정도가 그냥 생긴다 그러면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이네요. 뭘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또 그런 막 사치를 부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이고 또 잘게 뭔가를 사기에는 차라리 저금을 할까 하는 어떤 그런 그 정도잖아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생활비로 써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맥시멀리스트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비우는 어떤 그런 저금. 네. 티끌을 한번 모아보자. 티끌 모아 티끌이라지만 그래도 저도 이분한테 영향을 좀 받아서 네. 저는 맛있는 것도 하나 먹고 저도 그대로 생활비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의 행운은 적재님한테는요. 이분한테는 올리브형 만원권 보내드려요. 굿바이님. 적스트,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만 소름 돋아요. 벌써 2022년 다이어리도 나왔더라고요. 남은 3개월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후회를 덜 남기고 싶은데 적스트는 남은 3개월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작년 이맘때쯤 야작실에서 뭘 했더라? 작년 10월에 또? 작년 10월에 어떤 코너가 있었죠? 작년 10월 똑같았나? 후이 씨가 왔었어요.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대박이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마치 어제 같은데. 그리고 현이 형이랑 곡 만들고 있었군요. 맞다.
대박. 그러면 야작시가 벌써 1년이 넘은 거잖아요. 한참 넘은 거잖아요. 이제 작년 여름에 나왔으니까 그죠? 늦여름쯤? 올해 남은 3개월. 3개월 동안 뭘 할까? 야, 이거 고민이다. 근데 이제는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전에는 막 3개월? 그래.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겠어. 뭐 아니면 뭐 뭘 하겠어. 막 엄청 막 했는데 이제는 아, 내가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3개월 동안 그냥 열심히 야작시디나 하고 공작업이나 하고 저 예정돼 있는 콘서트나 잘 마치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네요. 예, 네, 편안하게 그냥 평탄한 어떤 그런 3개월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굿바이님, 굿바이님한테는요, 이분한테는 조수떡볶이에서 10,000원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들을게요. 샘옥의 One of a Kind. You know what I think? I think that you are dope. Like really dope. Yeah. They may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special. They might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new. Don't you let them bother you with their futile, frail opinions. I think you're really one of a kind. I tell them now, hey, I think you're really good at doing what you do. Beautiful as the sky, even if you feel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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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A fly so you got it, I think I feel grounded, cause you're so solid. And nobody, nobody can take your shine away. Listen, hey, I got a bone to pick, cause many want a counterfeit, cause many want another hit of beauty in a tighter fit. Escape inside the visual, the money and the physical, stuck inside the visible, it's looking like a ritual. I'm saying, if you only felt what I feel about you, then maybe you wouldn't need what they say you do. And I see you fighting tooth and nail, I hope it all goes well. And this is how I feel now, and I hope that you feel it now, that you're worth much more than you think. You know what I think? They may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special. They might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new. When don't you let them bother you with their futile, frail opinions. Yeah. I think you're really one of a kind. You're one of a kind. Yeah, and you can't say nothing else. You're the star in your movie, and I don't take it lightly. You gotta give yourself more credit for all that you've done, for all the little battles you've won. So sit back, relax, you've earned it. No need for stress, cause you're worth it. I'll take care of the rest, and I wanna say well done, well done. And I hope that you feel it now, that you're worth much more than you think. Alright, you know what I think. They may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special. They might disagree, but I think you're something new. Don't you let them bother you with their futile, frail opinions. I think you're really one of a kind. You're one of a kind. The time, the best part is that you are mine. You're mine, you're mine, you're mine. Yes, you are mine, yeah, yeah. Yes, you are. You're one of a kind. Yes, you are. Yes, you are. There is nobody like you in the world. In the world. So special. So special. So beautiful. So beautiful. So wonderful. So wonderful. So precious. So precious. So lovely. So lovely.
so worthy. So worthy. One of a kind. You are one of a kind. 적재의 야간 작업실. 과부하님입니다. 전 물건을 진짜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분이네요. 큰맘 먹고 안 쓰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려고 했는데 이 인형은 추억이 담겨있는데 이 옷은 살 빼고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유통기한 지났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 하면서 결국 또 하나도 못 버렸네요. 이러다 물건들에 치여서 제가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라고. 와 이게 이제 이러다가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괜히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물건들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버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의미 없고 추억 없는 거는 싹 다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싹 다 버리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옷이라던가 이거 내가 이때 샀는데 참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입고 나갔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건 못 버려. 이거는 뭐 어떤 그게 있고 뭐 저건 뭐 저거 있고 뭐 그래서 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집은 점점 좁아져 발 디딜 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되게 잘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제가 팁을 물어봤는데 뭐 사진을 찍어두면 된다 그랬나? 야작실에서 들은 얘기인가? 어딘가에서 들은 얘긴데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라고? 이제 하도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 지난 32년 동안보다 야작실에서의 1년 반이 더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머릿속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였더라?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가? 야작실에서 들은 얘기인가? 하는 야작실도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글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굉히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어딘가서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 사진만으로 남겨놓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랑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참 버리기 이게 어디 창고를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집이 참 넓어질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진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1년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안 건드렸던 무언가가 있거든요. 분명 그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한 못해도 50%는 넘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쳐다도 보지 않은 물건들 분명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무슨 옷이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들이 야작실 보시기에 저놈이 늘 항상 저렇게 시커멓고 하얀 것만 입고 오는 거 항상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옷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냐고 버릴 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산더미같이 이렇게 해서 버렸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옷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다 보면은 내가 입던 옷이고 입었던 옷이고 버리긴 아깝고 참 늘 항상 고민입니다. 저 이런 이 사연 보내주신 과부하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참 버리기 힘들어요. 네,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또 드려봅니다. 이분에게는 뭘 보낼까?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려요. 아프지 말제님입니다. 요즘 손을 다쳐서 혼자선 밥도 잘 못 먹는 신세입니다. 하필 오른손이라 씻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너무 힘들어요. 내 몸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 짜증만 들고 오늘도 머리 좀 감아보려다가 에잇 하고 그냥 모자 썼습니다. 야 이게
이게 나의 신체의 소중함은 다쳤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야, 이게 한 손으로는 머리 감기도 힘들죠. 네. 두 손이 있어야 이렇게 샴푸도 이렇게 착 비벼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좀 감고 하는데, 아, 어쩌다가 손을 다치셨는지 빨리 얼른 나와서 네, 좀 네, 깨끗하게 씻고 좀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에 무슨 뭐 이렇게 깁스를 하셨나 보다, 그죠? 아예 못 쓰는 거 보니까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얼른 네, 아프지 말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치킨 BHC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개구리 반찬님. 적재님, 지금 먹고 싶은 반찬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요즘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는데요. 매일 무슨 반찬을 해서 가지고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겠지만 사무실 사람들이 각자 반찬을 싸와서 나눠 먹거든요. 어쨌든 제 반찬 선정 걱정 좀 덜어주세요. 이래서 교복이 편하고 급식이 편하다. 이게 안 해도 될 걱정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번 출근할 때마다 무슨 반찬을 가져가야 사람들한테 좀 좀 욕도 안 먹고 좀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이 고민 너무 벌써 힘듭니다. 안 그래도 쌓인 업무에 생각해야 될 것들 투성인데 이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반찬, 이게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반찬이면 실패하지 않는 걸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 의외로 신선한 걸 가져가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닭강정 같은 걸 싸간다든지. 신선하다 이러면서 반찬으로는 보지 못하던 어떤 그런, 갑자기 큰 보온병에 떡국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가래떡을 구워간다? 꿀과 함께 고구마 마탕? 너무 일이 크죠? 그러면 갑자기 갈비찜 해가면 그날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 스타가 돼보자. 장조림? 너무 아쉬운데? 장조림 너무 아쉽고 뭐가 좋을까? 아무튼 뭐 요런 정도? 이런 거 스팸 막 썰어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약간의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기류가 분명히 흐를 거라고요.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충 그냥 소세지나 구워가지고 가져가면 아, 이 친구 이거 뭐 하자는 거지? 하는 어떤 너무 대충. 그래서 점점 급식 아니 그 도시락 그 모임에서 제외돼. 혼자 먹게 돼. 자네는 혼자 먹지? 자네는 스팸을 좋아하나 본데. 그래서 뭔가 아니면 아니다 어렵다. 제육볶음. 매번 오늘은 좀 맵기 단계를 5단계로 해왔어요. 그래서 캡사이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운 거 좀 이렇게 덜 매운 거 이 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개구리 반찬님한테는요 이걸로 반찬을 한번 보네. 잠깐만 봅시다. 반찬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디저트를 보내는 거예요. 스타벅스 블루베리 쿠키 치즈케이크 보내드립니다. 지영님, 전 평소에 앨범의 완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트랙 순서대로 노래를 듣는데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적스트 데뷔 앨범을 쭉 듣는데 I Hate You 다음이 달라더라고요.
아니 매몰차게 헤어지고 바로 설레버리는 이거 맞는 겁니까? 트랙 정하실 때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일단 그 뭐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저렇게 했는지. 뭐 다 생각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왜 저렇게 했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달라 한 다음에 I hate you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갑자기 스윗하게 가다가 난 너 싫어 해버리면 어? 근데 그것보다 난 너 싫어 했다가 달라로 스윗하게 갑자기 태세 전환 오히려 낫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지금 드네요. 그때 적재에게 드는 생각 잘했다. 근데 어떤 의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왜냐면 그 당시에 첫 앨범이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골목길이라는 트랙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서태지 선배님의 울트라매니아 앨범을 들으면서 그 기억나니라는 곡 끝나고 또 한참 동안 뭔가 이렇게 앨범이 끝난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초만 흘러가다가 숨겨져 있는 히든 트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이거 언젠가 내가 만약에 앨범을 낸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첫 앨범을 내게 되고서 골목길이라는 노래가 이제 마지막 트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랙을 하고서 그 뒤에 무음을 이렇게 길게 하고 앨범에만 들어있는 그 다시 데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무음을 그 다시 데모에다가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골목길 뒤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마스터할 때. 그래서 골목길 노래는 굉장히 뭐 이렇게 4분인가 5분인가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길이의 무음이 추가돼가지고 어디에서도 이 길이의 노래는 틀 수 없는 라디오나 뭐 이런 곳에서는 사실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광고도 틀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노래가 워낙 그 숫자 표시가 보자 골목길이 몇 분으로 돼 있는지 봅니다. 적재 골목길 봅시다. 국정부 아이고 7분짜리 노래는 이게 클릭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하여튼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첫 앨범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았고 그래서 아무튼 트랙 순서는 그렇게 네 아마 근데 대충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스윗하다가 나도 싫어하는 것보다 나도 싫어하고서 스윗하는 게 낫다 달래주는 게 낫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네 지영님한테는요 올리브영에서 만원권 보내드리고요. 네 저는 노래 듣고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로 돌아올게요. 네 모습이 오늘은 다르게 보여 왠지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기분 내가 이상한 걸까 혹시 어젯밤일 때문인가 10시 만 되면 누구보다 가까워져 하루 끝 정리를 하며 함께 보내는 이 밤이 내게 오늘따라 낯설어 어색해지긴 싫은데 답답한 건 더 싫은 것 같아 생각하지 마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오늘부터란 말야. 가끔 네가 툭 지나가는 말로 날 바꿔 부르면 어떻게 할지 나 모르겠어. 이제 뭔 뜻일까 이게. 상상만으론 부족한 걸 욕심부리긴 싫은데 답답한 건 더 싫은 것 같아.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젊을 땐 아직 젊다는 핑계로 서울하고 나이가 들어선 이거 말고도 챙길 게 많아져 또 서울해진다. 잠은 나중에, 밥은 나중에, 운동은 나중에. 그러다 몸이 아프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잘 챙길 걸 후회하면서 지금이 그 젊을 때라는 건 왜 모르는지. 결국 오늘도 양심상 챙겨 먹는 영양제 몇 알로 내 몸이 건강해주길, 건강해지길 바라본다. 건강, 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한숨만 땅이 꺼지라 쉬죠 님의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셨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는 게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그 이게 한참 건강할 때는 건강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 아파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에 영양제도 막 먹게 되고 막 병원도 찾아가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생각이 들면, 그때가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될 나이다. 어릴 때는 막
뭐 어디 아프고 막 다치고 이래도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알아서 낫겠거니 했는데 이제 아 뭔가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건강을 챙길 때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BHC 후라이드 반 양념반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생각도 야간 작업실로 보내주세요. 어떤 생각이든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야간 작업실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저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 끝곡은 김필의 겨울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적재 야간 작업실.